우리 최창기 본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그러면 저희 ETF는 탁프로님과 같은 반대편에 서 있기 때문에 탁프로님한테 ETF 물어보시면 좀 별로 안 좋게 얘기해요? 예. 아니요, 저는 안 좋게 얘기 안 합니다. 아닌가요? 네네, 안 좋게 네. 얘기 안 합니다. 아, 왜냐하면 네. ETF라는 게 결국은 이제 액티브 펀드의 실망에서 출발하거든요. 액티브 펀드가 시장 수익률을 못 낸다. 결국은 시장 수익률을 쫓아가는 것만 해도 훌륭한 투자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그 ETF가 등장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탁프로님 같은 훌륭한 매니저들이 더 많았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 ETF가 탄생한 게 아닐까. 아유, 아니요, 예, 아닙니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아, 네, 네. 예. 네. 같이 공존하는 거죠. 예, 네, 저도 네. 공존이라는 네, 말을 네.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네. 제가 LG 엔솔 얘기를 좀 들으면서 좀 안타까웠던 게 좀 탁프로님과 같은 훌륭한 매니저분들이 한 100분만 더 계셨어도 LG 엔솔이 시장에 미치는 안 좋은 영향이 좀 덜했을 텐데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네. 예. 근거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네. 컨셉 잡고 오셨네. 네. 아, 예. 컨셉을 잘못 잡았습니다. 네. 잘들 하시네요. 자, 네. 그러면 오늘 예. 예. 일단 오늘은 선물 차트부터 좀 보여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탁프로님 오실 때는 가급적 좀 시장과 관련된 얘기를 좀 드리면서 제가 생각하는 시장 관련된 뷰를 말씀드릴 건데요. 최근에 이 선물 차트고요. 선물 6월물 차트고요. 이거 아마 잘 보시는 분들 많지 않을 건데 선물이라고 하면 뭐 선물이에요? 예, 코스피 200 선물입니다. 코스피 200 예, 선물. 제가 선물 그러면은 대부분 다 코스피 200 선물이고요. 예, 간혹 가다가 코스닥 150 선물 뭐 요 정도 얘기 드릴 겁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였냐면은 장이 빠지는 구간에서 이렇게 선물 지수가 빠지는 구간에서 아마 탁프로님이 언급을 하셨던 것 같은데 미결제 약정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5월 이 밑에 있는 차트가 미결제 약정이라는 거고요. 미결제 약정이라는 것은 선물은 매수 매도 양방향으로 매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매수가 됐던 매도가 됐던 신규 포지션이 들어왔다는 얘기고요. 장이 빠지는 구간에서 미결제 약정이 늘었기 때문에 이거는 매수보다는 매도 포지션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라는 뜻으로 많이 해석하고요. 이때 당시만 해도 가장 강력하게 매도를 했던 게 외국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장이 빠지는 구간에서 매도 미결제 약정을 강하게 늘렸던 투자 주체는 외국인이었을 거다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미결제 약정이 좀 감소해야 즉 매도 배팅을 했던 외국인들이 좀 빠져나가야 시장이 좀 반등하는 증거가 될 거다라는 말씀을 한 바 있는데요. 그걸 네. 증명하기 위해서 갖고 왔고요. 뭐 5월 10일, 11일, 12일, 13일까지는 미결제 약정이 30만 계약 이상을 유지했었습니다. 30만 계약이면 굉장히 많은 숫자예요. 네. 거의 선물 시장에서는 거의 뭐 한 뭐 시장 쇼크가 온다면 40만 계약, 50만 계약 가는 경우도 봤지만 평상시라면은 30만 계약 정도면은 그냥 선물 매매하신다는 분들은 다 들어오신 거예요. 네, 그런 상태가 유지되다가 다행스럽게도 최근에 시장이 반등하면서 미결제 약정이 한 2만 계약 정도 감소를 했기 때문에 일단 외국인들 선물 매도 쪽에서는 좀 털고 나갔다. 뭐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네. 이어서 제가 외국인들 선물 만기 누적을 보여드릴 건데요. 요게 이제 숫자로 증명하는 거고요. 5월 11일 날 4만 5천 계약 매도였어요. 그리고 제가 3월 만기 때 1만 5천 계약 매도 롤오버를 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실제로는 4만 5천 계약 매도에다가 롤오버 된 1만 5천 계약 그 매도 미결제 약정이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5월 11일 같은 경우에는 4만 5천 계약이 아니라 6만 계약 넘는 외국인들의 선물 순매도가 있었던 거였고요. 다행스럽게도 지금 3만 6천 계약까지 뭐 1만 5천 계약 더한다고 해도 한 5만 계약까지 한 1만 계약 정도 감소했으니까 네. 일단 외국인들 선물 포지션으로 봤을 때는 좀 1차적인 좀 숏 배팅 아랫방향으로 배팅했던 그런 외국인들은 좀 빠져나갔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제가 이어서 뭘 준비했냐면 농산물 ETF를 좀 준비했는데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는 하나만 더 설명을 드려야 돼요. 화면 보실지 모르겠는데 선물 스프레드예요. 지금 5월이기 때문에 6월에 만기가 있고요. 6월에 만기가 도래한다면 근월물인 선물 6월물은 없어지고요. 차근월물인 선물 9월물이 최근월물로 바뀌게 되는데 요 가격만 보시면 돼요. 딴 거 보실 필요 없이 요 둘 사이의 가격만 보시면 되는데 가격이 혹시 보이시나요? 마이너스가? 아니요. 예, 마이너스 안 보이시나요? 네. 예, 선물 9월물이 선물 6월물보다 싸게 거래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선물이라는 것은 미래 가격에 대한 배팅이고 네. 주식 선물 같은 경우에는 이자만큼을 더해주기 때문에 뭐 배당이라든지 이런 게 없다면
차근 얼물이 근 얼물보다 비싸야 정상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이자까지 주니까. 예, 예, 지금은 마이너스가 붙었다는 얘기는 아직 차근 얼물이 근 얼물보다 싸게 거래되고 있어요. 즉 무슨 말이냐면 미래 가격에 대해서 뭐 아직은 어둡게 보시는 또 아니면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서 지금부터 보실 것은 두 가지인데요. 네. 제가 미결제 약정이 한 만 계약 정도 감소했고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가 줄어들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걸로는 좀 부족해요. 더 많이 줄어야 돼요. 아직도 28만 계약, 29만 계약 미결제 약정이라면 네. 굉장히 높은 수준이고 아직까지는 시장 변동성에 대해서 배팅하는 그런 세력들이 많이 남아있다는 뜻이니까 미결제 약정이 좀 더 줄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선물 9월물 가격과 선물 6월물 가격의 차이를 스프레드라고 하는데 네. 스프레드가 마이너스인 상태인데 이게 좀 일단 플러스로 돌아서야 시장이 좀 위쪽으로 좀 위쪽으로 방향을 잡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항상 이제부터 설명드릴 것은 이 선물을 설명드리려고 한 게 아니라 농산물 ETF를 설명드리려고 한 건데요. 네. 제가 장표 띄워드릴게요. 잠시만요. 네, 화면 잠깐 띄워주시면은요. 예, 오늘 헤럴드 경제에 기사가 나왔고요. 최근에 곡물가 얘기는 굉장히 많이 했지 않습니까? 예, 밀 얘기도 인도에서 밀 수출을 안 하기로 했다라는 얘기 많이 했었고요. 그러면서 세계 4대 곡물 기업의 이익이 급증했대요. 4대 곡물 기업이면은 A, B, C, D라고 하는데요. A는 ADM, B는 번지, C는 카길, D는 뭐 프랑스의 루이 레피스 컴퍼니 이 회사인데요. 이 회사들의 이익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대요. 이 기사를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물론 곡물 가격에 대한 예측은 제가 못하지만 이런 기사가 나올 정도면은 한번 농산물 관련된 기업이 들어간 그런 ETF에 투자해보면 어떨까? 아니면 농산물에 투자하는 ETF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한번 찾아봤어요. 한국에 있는 농산물 관련된 ETF가 뭐가 있는지 찾아봤는데 아쉽게도 이 기업들이 들어간 ETF는 없어요. 예, 이 기업들이 이 농산물 예, 이 기업들이 들어간 ETF는 네, 없고 네. 그냥 콩, 밀 그러니까 개별 그 농작물 선물이 들어간 ETF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 농작물 선물을 몇 개 뭉쳐가지고 종합지수로 만든 ETF가 있었고요. 그리고 단일 선물로는 네. 콩선물 ETF가 있더라고요. 콩선물. 네네네. 그래서 콩선물 ETF를 만드신 저희 김두남 상무님한테 여쭤봤어요. 상무님 콩선물 ETF는 왜 만드셨어요? 라고 여쭤봤더니 콩이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스프레드 네. 롤오버 비용이 싸대요. 예, 롤오버 비용이 가장 적게 들어가는 상품이다 보니까 콩이? 예, 예, 예. 아마 밀이나 뭐 다른 작물에 비해 옥수수 이런 작물에 비해서 밀이나 옥수수 이런 것들은 막 면모작하고 막 기계로 찍어내고 네, 막 네, 이런 네. 식으로 거대 농장화됐기 때문에 약간 뭐 롤오버 비용이라든지 저장 비용이라든지 이런 관련된 부대 비용들이 많이 발생하는 반면에 콩은 그렇게 거대화된 농산물이 아니다 보니까 네. 롤오버 비용이라든지 이런 게 적다라고 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콩 반매는 안학내. 네, 안학내가 밭을 매지 않습니까? 아유. 콩 반매는 뭐. 그 농슬라 이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네, 배적사람이 흠뻑 졌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제 이걸 보면서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요. 항상 이런 농산물 ETF는 세 가지 관점으로 생각을 하셔야 농산물 돼요. 농산물 좀 일찍 사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너무 네. 오른 거 아니에요? 아 근데 아직도 모르겠어요. 농산물은 아, 제가 이건 애널리스트 보고서를 좀 보고 말씀드리는 건데 삼성증권의 이문혜 애널리스트가 이거 관련해가지고 분석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농산물을 투자할 때는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개별 농산물 선물 ETF를 사는 방법, 뭐 콩선물 ETF, 밀선물 ETF, 이렇게 개별 농산물 선물 ETF를 사는 방법. 그렇지만 이 개별 농산물 선물은 변동성이 너무 커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개별 농산물 선물을 몇 개 묶어서 저희는 종합지수라고 불리우는데 이런 종합지수 ETF를 사는 방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앞서서 농산물 관련된 기업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기업들을 담은 ETF를 투자하는 방법 이 세 가지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네. 이 긴 걸음을 했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농산물 선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앞서 스프레드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이 롤오버 비용이 너무 커요. 네, 롤오버 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어떤 농산물을 투자했을 때 롤오버에서 녹아버리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계속 갖고 있으면 그냥 예. 손해가 날 가능성이 높은. 예. 그리고 또 우리가 또 이제 겨울만 되면 뭐 엘니뇨, 라니뇨, 그러면 이상기후, 뭐 작황 이런 것들을 다 봐야 되기 때문에 개별 농산물 선물을 ETF를 사거나 하는 것은 네. 좀 말리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개별 농산물을 몇 개 묶어서 밀, 뭐 귀, 뭐
옥수수, 네. 보리, 콩 뭐 이런 식으로 묶어가지고 종합지수를 만들어낸 농산물 ETF가 있고요. 근데 이거 역시도 묶었을 뿐이지 안에는 선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항상 롤오버 비용을 체크를 하셔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나 롤오버 비용 너무 싫어. 그렇지만 이제 농산물이 부족해서 작황이 부족해서 관련된 수혜를 입고 싶어. 이때 선택하는 게 앞서 제가 설명드렸던 ABCD, 뭐 카길이라든지 이런 농산물 기업이 들어가 있는 그런 ETF를 투자하시면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기 위해서 네. 앞서 스프레드 얘기 드렸었고요. 노로버 얘기 드렸었고요. 네. 그리고 관련된 기업 얘기 드렸습니다. 참고로 화면 한 번만 더 띄워주시면은요. 네. 막간을 이용해서 참고로 콩국수는 여의도에서 지금 14,000원도 받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너무 비싸. 진주 그 네. 아, 예. 14,000원. 네네네. 이게 무슨 일입니까? 네. 네. 그래서 이제 예, 농산물 선물을 추종하는 것은 뭐 밀, 옥수수, 설탕, 대두 등등 여러 가지가 있고요. 그렇지만 제가 방금 설명드렸던 것처럼 관련된 한 가지 농산물을 투자할 때는 작황이라든지 또 롤오버라든지 스프레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체크하셔야 되기 때문에 요 몇 가지 농산물들을 합쳐놓은 종합지수로 투자하는 방법이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고요. 여기 나와 있는 DVA가 아마 농산물 종합 종합적으로 바스켓으로 된 ETF 중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ETF니까 요 DBA만 좀 기억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농업 관련된 기업에 투자하는 뭐 카길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투자하는 ETF가 두 종이 있는데 이 중에 MOO 영어로 읽으면 뭐죠? MOO? 네. 뭐예요? 무 ETF? 예, 예, 무 ETF인데요. 아마 소가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소가 우는 소리를 무라고 하는 모양이에요. 예, 그래서 그 티커를 딴 게 아닌가. 아, 또 이게 총각무 같은 뭐. 아, 예, 그 무, 예. 소가 매 할 때 이제 무. 예, 그래서 이제 농산물 관련된 농산물 기업 관련된 ETF는 이런 것들이 있다. 뭐 요, 지금은 뭐 ETF 시간 한국 ETF만 하는 건 아니고요. 글로벌 ETF도 저희가 이걸 참고 삼아서 많은 단서들을 얻고 하니까 오늘은 농산물 관련된 ETF 국내 ETF 별로 없어서 네. 글로벌 ETF 를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전국적으로 많이 안 드시는 것 같은데 저 약간 경상도 쪽에 콩잎을 이렇게 네. 예를 들면 깻잎 비슷하게 이렇게 담아서 네. 드시는 게 있는데 참 맛있습니다. 그 울릉도에 있는 그 깻잎 같은 걸 뭐라고 부르죠? 울릉도에서 많이 아 저기 그 아 왜 삼겹살 집 중 좋은 데가 네. 나오잖아요. 울릉도에서 예. 네. 아, 왜 저 무... 명이나무 아 명이나무 아, 네. 무 생각하느라고 못 들었네. 네. 뭐 근데 명이나무래요. 아니 그 아, 제가 이제 아 제가 NH 다녔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NH에 입사한 이제 NH 증권 말고 네. 은행에 입사한 친구들은 제가 고향이 경상도거든요. 항상 초임 발령지가 울릉도랍니다. 젊은 친구들. 아, 진짜요? 아. 네. 그래서 제 후배 중에 한 후배는 그 농협은행 울릉도로 발령이 나서 거기에 있는 이제 공무원 하신 아가씨랑 결혼까지 했다는. 오. 네. 네. 거긴 뭐 강제 결혼 아닙니까? 아 그런가요? 총각 자녀가 몇 명 없어. 네네. 무 이거 너무 웃긴데요, 근데. 네네네. 무? 아, 무. 소 울음소리. 네. 계속 이게 뭔가. 네. 그래서 이제 아마 따라하고 싶어요. 네. 무. 네. 그래서 이제 농산물 관련된 네. 네. 기업에 투자하고 싶으면 네. 한국에 있는 ETF가 있다면 그걸 추천해 드리면 좋은데 한국에는 없고요. 그 미국의 무라는 ETF 있으니까 MO. 네. 그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농산물의 변동성 저도 잘 모르겠어요. 지금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이문의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더 간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 네, 그래서 계속 관심 있게 보시면 되고요. 비가 안 온다고 네, 해가지고 네, 더 문제죠. 네. 문제. 뭐 투자를 하시지 않으시더라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시장이 제가 앞서 반등에 여러 가지 단서들을 말씀드렸지만 가장 큰 단서는 결국은 유가가 좀 빠져주고 안정을 찾아주고 농산물이 안정을 찾아주고 뭐 커머더티가 안정을 찾아주고 이래야 시장이 좀 본격적으로 반등하지 않겠냐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든 그런 것 같아요. 유가도 이제 본부장님 말씀대로 빠지면 좋은데 우리가 이제 인플레이션이 걱정이긴 한데. 저는 이제 뭐든지 급등락은 별로고 그렇죠. 뭐든지 스테이블하게 움직이는 유가도 서서히 이렇게 여기서 움직여 크게 안 빠지더라도 급등 급락을 안 하는 게 중요하고 여기서 유가 급락하면 또 리세션 얘기 나올 거고 그렇죠. 급등하면 또 뭐 스태그플레이션 얘기 나오고 막 하니까 모든 게 안정적으로 스테이블? 움직이는 게 제일 좋아요. 네. 잠시 후에 저희가 그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네. 이야기 한번 또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그 테라와 아시잖아요. 그 루나. 네네. 테라 네. 맥주 좋아합니다. 네. 자, 죄송합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주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이제 두 번째입니까? 아, 예, 끝났구나. 예, 예. 네. 예, 예. 이제 두 번째면 안 될 것 같은데. 예, 예, 아, 이제 끝인사 하려고 그랬는데. 예, 화면 잠깐 띄워주시면은요. 아, 고집 있으시죠. 예, 예. 네.
화면 잠깐 띄워주시면요. 저는 네, 이제 미국 시장 동향도 예, 많이 보는 편인데 미국에서도 네. 좀 ETF 운용사들의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요. 아. 지금 미국에서 1등 ETF 운용사는 iShares 블랙락이고요. 네. 2등이 벵가드거든요. 두 친구가 거의 35대 33 점유율로 굉장히 박터지게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Shares가 보수 인하를 했어요. 그래서 7개 ETF의 보수 인하를 했고요. 여기 보시면은 본드 그리고 이머징 마켓 그리고 MSCI 토탈 인터내셔널 스탁 MSCI 토탈 뭐 DM 그리고 뭐 본드 이런 어떻게 보면은 좀 그 벵가드와 겹치는 ETF들의 운영 보수를 굉장히 낮췄고요. 그래서 거의 수수료가 뭐 3BP, 9BP, 7BP, 4BP, 4BP 이 정도 수준까지 낮아졌어요. 4BP면 0.04%. 네, 맞아요. 거의 그러니까 거의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거의 뭐라고 얘기할 수 없겠지만 제가 잘 모르지만 덤핑? 거의 역마진 수준 아니겠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정도로 미국에서도 ETF 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니까 보수를 낮추고 그러면 보수 낮춘 만큼을 어디서 메이크업하냐 제가 보기에는 EMP라고 해서 ETF 모델 포트폴리오라는 그런 바스켓을 어드바이저리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당신은 뭐 지금 이런 자산 배분을 가지고 있으면 좋습니다. 이런 어드바이저리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낮은 보수를 메이크업하는 게 아닌가. 그런데다가 또 그거를 파는구나. 네, 네 맞습니다. 네, 지금 소위 말하는 뭐 어드바이저 하는 회사, 로봇 어드바이저라고 나온 회사들 있잖아요. 네네네. 거기서 이제 저런 걸 사가지고 하니까 네네. 로봇 어드바이저 하는 회사들은 뭐 또 뭐 먹고 살아요. 또.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제가 요것만 뜯어갖고 왔는데요. 실제로 뭐 캐피탈 네. 그룹이라든지 그런 쪽에서는 펀드와 ETF를 합쳐서 하이브리드 어드바이저리 서비스를 또 출시를 했대요. 아, 네. 복잡할수록 네. 힘든 건데. 아, 펀드랑 ETF를 네. 합쳐서 네. 하이브리드라고 이름을 붙였더라고요. 그 정도로 미국에서는 ETF를 하나의 칩으로 펀드도 하나의 칩으로 해서 그 칩과 칩을 엮어서 하나의 어드바이저리 서비스를 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아마 당장 한국은 아니겠지만 한국 혹은 뭐 몇 년 안에 그런 서비스들이 등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다양한 상품 나오는 건 좋은데 너무 복잡해지는 건 별론 것 같아. 예, 그냥 왜냐하면 그 과연 운영하는 사람도 이 상품 구조를 잘 이해하고 볼까 이런 생각 들고 네. 이제 로봇 어드바이저 같은 경우도 되게 보면은 제가 이제 뭐 앱 같은 거에서 이제 광고가 들어와서 들어가 보면 이거 왜 이렇게 이제 엄청 복잡하게 만드는 거야. 다양한 걸 다는 거예요. 좋다고 하는 거를 네. 좋다는 거를 다으면 이제 뭐 변동성은 좀 줄 수 있겠지만. 과연 언제 돈을 벌 수 있는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좋은 펀드는 변동성이 작으면 좋은데 돈을 벌 수 있을 때는 벌어주는 펀드가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 이런 시기가 오면 수익을 나겠구나 예측 가능한 펀드들이 좋다고 봐요. 근데 이제 로봇 어드바이저는 돈 언제 버는 건가? 그래서 이제 제가 탁프로님 이제 출연하실 때 아니었는데 네. 크래프트라는 회사 혹시 아시나요? 크래프트? 네, 크래프트. 네. 크래프트. 네, 크래프트가 아. 미국의 ETF도 상장할 정도로 네. 핀테크 업계에서는 거의 빅5 안에 들어가는 업체인데 매일경제신문이랑 마켓 워닝 시그널을 만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경제 소위 말하는 피어 앤 뭐 공포지수, 피어인 그리드, 네, 피어인 그리드 인덱스를 만들어서 저희 삼성자산한테도 이제 제안서를 보내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거 한번 스터디하고 뭐 내용 좀 파악하면 뭐 이 자리에서 네. 한번 네. 뭐 제가 그것도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저희와 함께해 주신 삼성자산운용 최창규 본부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코나, 네. 코나레, 루나, 테라 얘기하러 가겠습니다. 무, 저희 신과 함께해서 가장 고정 팬층이 탄탄한. 바로 그 프로그램이죠. 전 세계 이야기 돌아다니면 아 정말 내가 무식하구나. 아이 뭐 또 그럴 필요는 없죠. 그래도 이렇게 또 알다가 또 오른쪽 귀로 들어가면 또 왼쪽 귀로 흘러나가는 게 저희 기억력이고 또 인생이지 않습니까? 이 저자는 이제 핵심이 뭐냐라고 네. 하면은 인적 자본, 즉 노동자. 사람이 똑똑해야 된다. 자기가 쭉 여러 나라를 연구해 보니까 중진국 덫에 걸리는 나라들을 하고 그렇지 않은 나라들하고는 그런 면에서 좀 차이가 있더라. 지나고 생각을 해보면 사회적 수준이 높아져야